밑에 지방에 비도 많이 왔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준비가 원하는데 못했어. 요번 경기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마지막까지 잡아서 거기를 잡는 게 좋았어요. 강의 끌어서 하이 끌어서 또 날아가지고 일곱 경 해야 되고 거기서 또 1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를 치야 되니까 빨리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미국 우승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. 휴식기 거치고 지금 다시 시작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전체 리듬 같은 게 조금 힘탔다고 해야 되나? 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날씨도 그렇고 또 한 명까지 퇴장도 당한 상황에서 친정신이라는 게 저희는 확실히 강하다는 걸 오늘 경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고 이렇게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는 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뭐 기술적이라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여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지 차이도 나고 피지컬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염색을 한번 나였거든요, 태어나서. 염색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공약을 해볼게요. 오늘 경기로서 선수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. 어느 한 경기 좀 쉬운 경기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 같고 겸손한 자세로 준비하면 시즌 끝날 때까지 좋은 경기 또 결과물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